네가 들어오니 개망신 당할 건 뻔하니까 한번 물어라도 보겠다는 심정 아니겠어? 이거 재밌게 돌아가네. 황서방 입국했어. 왜 안 들어오고 전화야? 잠깐 쉬었다 해. 옥상으로 올라올래? 어떻게 후임자로 일하기로 했던 조정미 작가던가? 그분한테 연락했어? 죄송하다고 100번 사과했어. 그걸로 되겠어? 나중에 한번 뵙고 다시 사과할게. 근데 어디 다녀와? 아버님 뵙고 왔어. 우리 아빠? 앞으로 한순이랑 잘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큰소리치고 왔어. 그래. 전 남편 귀국한 거 알아? 오는 길에 선배 한 분 만났어. 변호사 사무실 하시는 분인데 이것저것 여쭤보느라고. 그랬어? 그럼. 같은 길을 가기로 한 이상 나도 콩쥐 지킬 의무가 있어. 고마워. 다시 일하니까 좋지? 참 이상하지? 어제까지 열심히 만든 기획안인데 오늘 읽어보니까 느낌이 너무 달라. 어떻게 다른데? 그동안은 못 느꼈는데 접근 방식이 너무 움츠려 있더라고. 그래? 싱글맘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싱글맘을 지켜봐달라. 뭐 이런 뉘앙스로 집필했더라고. 그랬나? 근데 그게 어때서? 원고를 좀 고쳐볼까 해. 좀 더 능동적으로. 어떤 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싱글맘들의 행복 찾기. 어때? 그래, 좋다. 뭘 그렇게 긴장해요? 오디션 보는 것도 아닌데. 오디션보다 유팀장 오빠 만나는 게 더 긴장한대요. 왜요? 그 왜요 좀 안 하면 안 돼요? 나도 좀 긴장돼요. 왜요?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어요. 동생한테 뭐하러 얘기했어? 얘기한 게 아니라 통화하는 걸 들켜서 어쩔 수 없이 말했어. 괜찮아, 마음 편하게 있어. 마음에 들 거야. 괜찮은 녀석이야. 왔다. 히로씨, 여기 우리 오빠예요. 오빠, 여기 아키다 히로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수야, 한순이 작가. 아, 드디어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얘기도 나누고 있어? 히로씨, 촬영 감독님 소개해드릴게요. 이쪽 오시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빠가 제 얘기 많이 했어요? 아니요, 사실 제 동생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 작가님 동생이요? 네, 모델 스토리 다니는 한수미가 제 동생이에요. 런칭쇼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한수미, 한수인. 전혀 눈치 못 챘네요. 두 분 정말 안 닮으셨어요. 사모님은 몇 번 뵀었는데. 우리 엄마요? 네. 그럼 뉴질랜드 갔다가 돌아왔다는 언니가. 네, 저예요. 네. 저기 오빠한테
얘기 들었다면서요? 그래서 얘긴데 아무래도 아빠가 지금 편찮으셔서 아직 식구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오빠 의견 저도 동의하지만 사실 저도 당황스럽게 마찬가지예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오빠 의견 존중해왔지만 쉽사리 편히 되어드릴 순 없을 것 같네요. 죄송해요, 초면에 이런 말씀 드려서. 괜찮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내 동생 어땠어? 예뻐, 건강해 보이고 현수 씨랑 많이 닮았어. 그런 말 많이 들었어. 둘이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지수 언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불렀거든. 오빠들 틈에 커서 그런지 사내 녀석 같아, 괄괄하고. 저기 현수 씨. 응? 동생은 우리 사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 천천히 하자. 내가 잘 얘기할게. 동생 말이 맞아. 아직 아버님도 아프시고 지금 얘기했다가는.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 그래, 얼른 들어가. 운전 조심하고. 내일 데리러 올게. 한수인! 수인아!